수학해교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. 내 아이는 수포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과도한 선행학습도 수학에 대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원목초등학교 4학년 3반 7반 신범기입니다. 제 꿈은 만화작가예요. 그런데 만화작가가 되려면 수학 점수가 좋아야 한대요. 작년에 수학 공부를 했는데 100문제를 계속 풀었어요. 그래서 수학이 싫어졌어요. 그래서 제 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사교육 걱정을 세상에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대요. 희망은 있더라고요. 여러분, 우리 형과 제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.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.